레이싱 모델 송진아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당연히 빠른 파인드라이브죠. 빠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이쁜 저처럼 차도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차량관리죠 뭐. 네, 물론 외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엔진룸 안에 있는 기타 소모품이나 기계적인 제품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엔진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엔 계기판에 온도 게이지가 높게 상승하게 되니 이때 반드시 냉각수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냉각수가 부족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차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수 점검 방법은 보통 냉각수의 양과 색을 살펴봅니다. 냉각수 보조통을 살펴 냉각수의 양이 적당한지 살피고 뚜껑을 열어 냉각수의 색이 녹색을 띠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면 반드시 정비업소에 들러 냉각수를 보충 또는 교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라디에이터 연결 호스에 새는 곳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냉각수는 차량 주행 키로 2만 키로 내지 연 1회 점검 및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각종 오일을 점검해 볼까요? 오일 체크야?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뭐 그런 거요? 그거 1회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황갈색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아, 그랬나요? 중고차 구입 시 각종 오일을 점검하는 건 그 전에 차량 관리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럼 1회 내용을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노란색 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아낸 후 다시 넣었다 꺼내면 현재의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진 오일의 색이 황갈색으로 보이면 정상입니다.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 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게이지를 뽑아 깨끗이 닦아낸 후 다시 넣었다 꺼내면 현재의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션 오일의 색이 붉은색을 띠면 정상입니다. 교체 주기는 엔진 오일은 통상 약 5,000km마다 교환하면 되고 미션 오일은 차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4만km마다 교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변속기 오일 같은 경우 수리 비용이 매우 고가라서 교환 시기를 놓치면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오일 탱크를 흔들어 곁에 보이는 눈금으로 양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뚜껑을 열어 확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브레이크 오일은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강한 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오일과 연결된 각종 호스들을 점검해 오일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클러치 오일이나 파워스팅 오일은 운전자분께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안전운행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펴보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아닙니다. 차량 점검 시 필수 항목인 타이어 점검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마모량이나 공기압이 차량 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의 파임 홈 중간중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타이어가 마모되어 그 지점까지 닿았는지 그 부분이 다른 상태를 보고 타이어의 교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표면을 만져 울퉁불퉁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승용차용과 RV용 타이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압은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간혹 불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타이어도 유통기한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통상 미사용된 타이어는 제조년으로부터 3년 정도 지나면 제조회사에서 소액하는데요. 이는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하면 타이어의 물성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에 써있는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의 제조년도는 타이어에 표기된 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에어컨 또는 히터를 켰을 때 냄새가 난다면 필터를 교환해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냄새가 나거나 혹은 12,000km 주행을 했을 때 교환해주는데요. 필터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고. 자동차 정비 끝!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잠깐 하는 점검이 나중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럼 전 이번 시간에 이만 물러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봬요. 안녕!